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평안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세기에 합당하신 어린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5장 33절에 39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공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소리의 근원은 진동입니다.
진동이 움직여야, 진동을 해야지 그것이 소리가 되어지고, 이 목청도 목소리도 마찬가지, 목청을 통하여 진동을 할 때, 공기를 진동할 때, 이 소리가, 이 목소리가 바깥으로 울려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도 그렇고, 마이크를 통한 스피커도 역시 마찬가지, 진동이 해서 소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동이 작으면 소리가 작고, 진동이 크면 소리가, 큰 소리가, 소리가 커집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물체는 고유한 진동수가 있어요. 나무에 나무에 진동수가 있고 쇠는 쇠의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소리를 이렇게 딱 치면 이런 진동수, 쇠는 땡 하는 진동수, 뭐 종이나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어떤 물체에 외부로부터 자극을 주어지게 되면 그 물체는 영향을 받아서 진동하게 되고 그 진동하는 것에 소리가 나여집니다. 이때 외부로 오는 이 진동수와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일치할 때 진폭이 갑자기 커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것을 공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우리 소리굽쇠라는 거 알죠?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소리굽쇠 쪽에서 땡 하면 저쪽 멀리 있는 진동, 소리굽쇠에서 같이 찡 울리는 소리가 들리십니다. 역시 마찬가지 그 우리가 지금 악기를 많이 달고 있는데 현악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현악기의 현은 이렇게 치면 소리가 작습니다. 그러나 이 울림통, 이 진동수 같은 울림통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소리가 큰 소리,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명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전자레인지입니다. 또 의아하실 텐데 제가 일본에 선교사 가기 전에 잠깐 2년 정도 일본에 먼저가 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편의점 물건을 사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전자레인지였어요. 그래서 혼자 살면서도 찡 할 때 먹으면 맛있는 것을 얼마든지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달걀, 계란이 먹고 싶어요. 삶은 달걀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무지해서 몰랐죠. 여러분 아시면서 웃으신 분이 계실 텐데 모르고서 삶은 달걀을 이렇게 물에 삶아 먹어야 되는데 삶기 귀찮아가지고 이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익어서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습니다. 좀 있다가 빵 하는 소리와 함께 전자레인지 문이 확 열렸다 닫히며 그 안에 계란이 폭파하는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졌던 그런 일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전자레인지의 일치가 바로 이 공명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마른 거는 이렇게 익지를 않습니다. 물이 있는 물이 들어가는 그 물에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자파가 있는데 진동수가 있는데 이게 1.2km 마이크로파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전자에 집어넣고 전자레인지에 스위치를 넣으면 1.2의 그 마이크로파가 쭉 흔들면서 그 안에 있는 렌즈 안에 있는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그 물 분자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 문주분자 막 흔들리니까 서로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면서 열이 발생이 되고 열이 발생하면서 음식이 익거나 맛있게 따뜻하게 데펴지는 것이 바로 전자레인지의 이치입니다. 이와 같이 공명현상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1880년대에 영국의 한 보병부대가 맨체스터를 지나갈 때가 이었어요. 맨체스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다시 끈으로 묶은 현수교였는데 그 보병이 발을 맞춰 처벅 처벅 그러니까 여러 명의 보병군대가 걸어갈 적에 이 발자국 소리에 처벅 처벅 하는 소리에 현수교가 그 진동수가 같았었는가 봐요. 그래서 조금씩 흔들리니 점점 흔들리니 그 현수교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리고도 아마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그렇게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의 진동수와 여리고를 두르는 그 사람들의 진동수가 맞춰서 금이 갔다는 얘기, 또 그 함성의 그 진동수에 무너졌다는 얘기가 이렇게 어떤 과학자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믿음의 시절 못생기네.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렇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공명의 현상입니다. 자, 근데요, 이와 같은 공명 현상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을 생각해봤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공명을 일으키는 방법은 없을까? 나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디에 부딪히면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날까? 결론은 오늘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진동수와 내 신앙의 진동수가 일치될 때
엄청난 파워가 발휘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예요. 사형 집행 도구예요. 십자가형은 황제를 모독한 정치범이나 사형수를 처형하는 가장 잔인한 로마인들의 법칙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조차 너무나 비인간적이라고 여기서 AD 315년에 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로 사형수 죄인의 그런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원래 기독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한 부활이 바로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의 중심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왜 바울이 십자가를 삶의 중심으로만 삼았을까요?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은 바리새인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즉 자기는 하나님께 온전하고 하나님한테 온전히 행하고 있고 온전히 살고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다른 열심이 있었어요. 결국은 예수를 핍박합니다. 그가 스데반을 죽였을 때 오히려 그는 죄책감보다는 아,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나도 생생한 하늘의 음성에 그는 꼬꼬라집니다. 그러면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그 음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힘이 없는 분, 죽은 분, 허황된 분,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망령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알았어요. 그랬던 그가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을 때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를 발견합니다. 자기가 돌을 던지고 핍박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이지 발에 못 박는 것이니 그는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 중에 우두머리 같은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 순간 자신이 붙잡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져요. 그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을 구원한 은혜요 용서의 자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자신의 삶을 하나로 공명시켰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저 상징적인 십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깁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를 갔는데 십자가를 져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는 설교 했더니 설교 끝난 다음에 한 자매가 와서 목사님 저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살아요. 그랬더니 그 부흥 강사 그러냐고 그럼 어느 때 너무 기특해서 그럼 어느 때 십자가를 지느냐고 했더니 아침에 세수할 때 이렇게 샥 등이 지고 세수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를 위하는 십자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의미로 십자가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있게 맹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굳게 맹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로마인들의 손에 끌려갈 때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배반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순식간에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저주의 형틀 앞에 자신의 삶을 공명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던질 만한 믿음과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물으시고 그의 가슴에 꺼져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그 사랑의 불씨를 피워주십니다. 우리는 많이들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힘이 있어서 하나님께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찬양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 같은 다 죄인이에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때로는 종소리로, 때로는 권면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찬양의 소리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속물로 독생자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형틀에 매달아 놓고 그는 철저히 침묵하십니다. 로마 군인들의 그 책찍과 몽둥이, 또 그들이 쓴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이고 강도와 함께 십자가 매달음을 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며칠 전,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함명하며 외쳤던 무리들이 이제는 침을 뱉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철저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인데, 독생자인데,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15cm의 못이 뚫고 지나갈 때도 그 처절한 몸부림과 절규를 들으심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엘리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에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잘못된 시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도 그저 예수님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을 버리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온 죄를 그 순간에 예수님께 씌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돌리실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처절하게 소리치며 고통당하는 당신의 아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처절한 하나님의 침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어요. 십자가의 피의 대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많은 은혜가 되어집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강까지 흐릅니까? 여러분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십자가, 죽었네.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강같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은혜 가운데 거했었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작은 문제에도 어려움에도 낙심하고 근심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가장 비싼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바로 십자가와 내가 공명을 이루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과 나의 삶이 공명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칠 만한 믿음과 용기가 때로는 없습니다. 공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저항을 최소화해야 돼요. 내 안에는 저항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최소화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저항들이 있어요. 이기심의 자랑, 욕심의 자랑, 내 안에 너무 많은 나의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의 절규에 그 십자가의 삶에 십자가의 사랑에 공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를 쳐서 주님의 십자가에 복종하기에는 내가 너무나 교만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교만함이 십자가의 공명을 거부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는 죽으려고 고통당하시려고 고난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십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아니 죽음과 비슷한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죽었던 것처럼 보인 그 나무가 봄이 되면 주님의 사랑이 다시 찾아오면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면 반드시 봄이 되어지고 싹이 나고 꽃이 필 줄 믿습니다. 메말라 죽었던 것 같은 나무 가지에 싹이 돋고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내 삶이 공명을 일으킨다면 그곳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비록 작은 몸부림일지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부딪혀 공명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즐겁고 신바람 나는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더라도 조그마하더라도 보이지 않은 것처럼 느낄지라도 여러분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사랑하며 살려고
나누며 살라고 그 생명을 전하시기에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 진동에 그 몸부림에 십자가의 능력에 공명이 함께할 때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고 떠났던 자녀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소망으로 절망으로 향한 그들의 발걸음이 희망의 발걸음으로 능명의 발걸음으로 생명의 발걸음으로 옮기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곳이 바로 내 영혼을 증폭시키는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 공명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능력의 일들이 그 능력의 기적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영원히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에 감사, 역사님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은혜인지요, 왜 축복인지요. 하나님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로 인하여 예수님 가시면 유관 쓰셨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잘못된 발길로 인하여 그 발등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잘못해가는 손길로 인하여 잘못해지는 이 손에 불 아버지 신앙으로 인하여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 손에 대못이 박히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잘못된 마음 가짐으로 인하여 예수님 몸 깊이 아버지 창에 찔심으로 말미암아 갈기갈기 찢겨지는 그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으시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생각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작은 몸부림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있음 받는 죄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입니다. 아버지 몸부림칠 수도 없는 연약하는 것에 숨쉬기도 힘든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 아시죠. 아버지 너무나도 작고 부족한 아버지 불씨 같은 아버지 저희들이지만 꺼져가는 불씨를 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살 때가 같이 흔들리는 것 때가 마음이지만 아버지여 아버지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도 작지만 부족하지만 달려나아갑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에 아버지여 생명을 이루어 하나님 하나님 큰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하지만 여들 단사람 만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삶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의 흥의 부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겨울 하나님 목재의 사각지에 떠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터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울부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차가운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시름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홀로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두고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끌어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주신 모습이 금방 나는 그날 아버지여 그 일들을 이루게 부족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살아계신 사랑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 적에 헛큰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심히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도우실 믿습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며 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부르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때치 않을 세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